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우리 고객님 지금 용수리분에다가 자, 용수리분 욕을 가주셨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재고가, 이 색깔 자체가 재고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앞 영상에서요. 이 아이가 흰색이 식재 영상을 해 가시는 고객님 계셔갖고, 아이고, 불티나게 나갔죠? 자, 그래서 여기다 줄리아나를 식재 가신다고 그러시고, 저는 여기 이 아이가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인데 여기다 아미스타를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 용수리분은 참 많이 팔았었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 용수리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반짝반짝거려서 안 가져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반짝반짝거리는 거. 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유약 나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약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좀 노란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네네. 예, 좀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거를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 고객님 지금 보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마사 조금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숯볼도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줄리아나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참 많이 내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자, 지금도 물 달라고. 지는 아직도 빵빵한데 물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난리를 칩니다. 자, 이렇게. 이게, 물이 필요하든지, 우리 고객님들 공중뿌리 내리면은 물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얘가 분갈이를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든지 세 가지네요 이유가. 그러니까 자, 요렇게 요 아이는 그냥 제가 잘라 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르고, 제가 줄리아나도 또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줄리아나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뿌리 좋네. 세상에. 무슨 냉이 뿌리 같네요, 언니. 뿌리 봐요. 아우. 얘는 뿌리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우리 건 완전 다 커져가지고 잘라버리, 다 버리고 싶어. 왜요? 주택 사신다며. 주택인데 버릴 텐데. 겨울에는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겨울이 문제구나. 그렇지요. 참. 주택 사시는 분들도 겨울이 문제인 분들이 베란다 하나도 없으세요? 그, 아, 그게 문제구나. 자, 요 공중뿌린 그냥 제가 뽑아, 이렇게 뜯어버릴게요. 뜯고, 자, 요렇게 해서 요 아이 살짝.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아까, 자, 깍지가 생겨서 비를 흠뻑 맞추셨다 그랬어요. 자, 손깍지인 경우에는 비를 흠뻑 맞추세요. 맞추시고, 가루깍지인 경우는 여기에 가루깍지가 생겼다 그러면 차라리 씻으시는 게 더 빠르세요. 여기는 깍지가 없고 여기만 있다 그러면 씻는 게 더 빠르고요. 자, 여기 오늘 여기 하나 잡았는데 여기 또 생기고 또 생겨. 그건 손깍지예요. 손깍지 그 녀석은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겨서 제가 위에 생겼어요 여기 생겼어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제 손깍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요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귀를 흠뻑 맞추셨다는데 지금 비 맞추고 햇빛을 직광을 봤으면은 아마 저 오늘 아침에 그 러우처럼 새카매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은 안에다가 들여놓으셨다는데 또 안에다 들여놓으셔도 걱정입니다. 또 다 무너질까봐 걱정이에요. 둘둘 떨어져요. 어느 순간에 언니 그 통풍이 안 되면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예. 많이 돌리세요. 네. 네. 많이 돌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살짝. 자, 이 아이 진짜 이쁜 아이니까 잘 키워보세요. 그리고 제가 뿌리 일부러 안 끊어드릴게요, 언니. 왜냐면 용수리분 자체는 여기가 빵빵해요. 그래서, 자, 꽃병 같은 이런 느낌이죠. 자, 언니가 고른 화분에 들어가 볼까요? 자, 밋밋하죠? 아, 뭔지 알겠어요. 알겠죠? 네. 분갈이가 너무 다. 네. 제가 여기서 분갈이만. 저 분갈이 엄청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자, 느낌으로 보면은 그냥 아, 얘는 얘가 괜찮아요 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언니. 얘는 꽃병에 꽃 한 송이를 꽂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올 거고요. 얘는 정말 평범하게 밋밋한 아이. 언니는 입구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큰 아이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그거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꽃병에 꽃을 꽂는 듯한 그런 느낌은요, 그냥 우리 고객님들 그냥 살짝 삐뚤어져도 괜찮고요. 살짝 얘가 약간 햇빛을 보고 이제 한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 느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농분이다 보니까 쭉 늘어지는 그런 느낌. 아우,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지금 조금만 뽑을게요. 자,
살짝 뽑아서 다시 할게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얼른 뽑으셔야 돼요. 자, 뽑고 뿌리는 웬만하면 우리 고객님 뿌리는 제가 두고 해드릴 거예요. 지금도 뭐 버릇하는 거 보니까 햇빛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요. 모자란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제가 살짝 그러면서 목도 조금 더 뺐습니다. 아, 예. 예쁘죠, 언니? 제가 그랬잖아요, 예쁘다고. 제가 목을 조금만 더 뺐어요, 언니. 언니 나가셨을 때 한 번 더 뽑았어요. 나가시더니 안 들어오시네. 더우신가? 차 탔나 보네. 그죠? 차 돌려놓은 거 보니까.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햇빛 싫어하세요. 아까 피부가 엄청 좋으시더라고. 예쁘시잖아요. 예쁘시더라고. 아, 예쁘다. 제가 이렇게 언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뿌리를 안 끊었기 때문에 뿌리 사이사이에 예, 흙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보충을 해서요. 지금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뿌리 줄리아나는 언니 조금 뿌리가 빨리 잡는 편이에요. 얘는 그냥 꽃꽂이 하듯이 다 잘라서 그냥 식재를 해놔도 금방 뿌리가 잡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줄리아나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카만 색깔 들으면 이쁜데 언니 집에 해가 없어서. 동쪽이랑 아침 오전에만 좀 약간 길어 해가 길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요? 저희 집은 남향인데 언니 해가 없더라고요. 쟤네가 남향인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살짝 핀으로 잡았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언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쁘시니까 가셔야 되니까 자 퇴근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서울에서 오셨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우리 고객님 거 아까 제가 영상에 안 담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고객님은 지금 여기 파랑새를 식재하셨는데 제가 햇빛이 어떠실까요 했는데 이하분이 지금 아까 자꾸 작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작습니다. 이 발원궁방구 사이즈 딱 좋고요. 너무 괜찮은 하분입니다. 여기 잘 살아요. 우리 박 실장 최애템이죠. 걔는 그런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요. 막 그 설아분이니 다 요런 사이즈를 좋아하네. 자 집에서 키워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용수리 농분에 요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 줄리아나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고요. 자 고객님 여기 혹시 하얀 반점이나 네. 자 하얀 반점이나 까만 반점 갈색 네. 요렇게 네. 반점처럼 보이는 게 생겨요. 네. 요거는 병이긴 한데요. 네. 여름에 잠깐 직강에 습도는 높고 직강이라서 생기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생장점인데가 너무 깨끗하고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 요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지금 줄리아나 식재하셔서 오늘 서울로 시집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 아주 예쁘게 잘 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